옛날 애인? 너 그놈하고 다 끝났잖아. 너 근데 그러면 왜 돌아와서 살쳐? 너 이혼하니까 혼자 대고 남으니까 너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야? 내 이씨 가만 있어봐. 근데 그놈이 아까 검사를 하네 마네 뭐라 그랬는데 혹시 너 네 아이 갖고 그런 거야? 혹시 그런 거야? 아니야, 그런 거. 만약을 위해서 검사해 둔 거야. 절대 그런 거 아니야. 확실한 거지? 확실해. 더는 안 된다. 강서방, 놔줘라. 마음 접고 고향 가서 살자, 장화야.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는데, 얼마나 웃음꼴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시골을 내려가. 절대 안 돼. 장화야, 우리 침착하게 마음 가다듬자. 시어머니 버리고 나서 네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봐. 그때는 엄마도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널 숨기는 데만 급급했다. 근데 그 뒤로 한 가지 잘못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우리 봤잖니. 이젠 안 된다. 솔직히 털어놓고 우리 고향 가서 살자. 응? 엄마가 날 죽여. 엄마 손으로 딸을 죽여봐. 그 전엔 절대 안 돼. 어디 가니? 의사 선생님 단속하러 가야지. 장화야, 좀 나봐 엄마. 야, 형님, 손가락이 몇 개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늘 네 손가락을 하나 내가 접수하겠다. 자식아, 아직 치지도 않았거든. 이렇게 겁 많은 녀석이 어떻게 내 돈을 떼어먹을 생각을 해? 형님, 진짜 아닙니다. 경기가 침체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송을 하면 돈이 생긴다고 해서 형이 어렵게 돈을 꿔준 거 아니냐? 그런데 빌려간 돈을 먹어버리고 강태윤 사장이 준 돈까지 홀라당 먹어버려? 형님! 저 돈 냄새도 못 맡아봤어요. 진짜예요. 다른 통장에 들어있다니까요. 5년, 2년 딸내미 통장에 들어있어요. 꽉 잡아. 그동안 태아 검사랑 소변, 혈액,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모아둔 파일이에요. 달라고 하셔서 챙겨뒀어요. 감사합니다. 강수경 여사님이 고모님이시죠? 지금 원장님하고 진료실 안에 계세요. 누가 왔다고요? 고모님이요. 윤정화 씨 오신다고 연락 왔다고 전했더니 오시면 같이 식사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세요. 고모님이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계시다고요? 네.
오늘따라 내가 좀 쉽게 피곤하구나. 김박사하고 너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좀 미뤄야겠어.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. 네, 언제든 연락만 주십시오. 윤정아 씨도 같이 자리할 수 있을 때 그때로 하죠. 그래 그럼. 어, 가자 장마야. 어, 네. 돈 뭐니? 아니 제 거 아니에요. 가요 그러면. 어, 가세요. 네. 네. 야, 너 내가 누군 줄 알지? 나 장화 애비야. 어? 너 장화 뱃속에 있는 애는 일렉트론 시티 후계자야. 네가 감히 누굴 넘보는 줄 알아, 인마? 말로 하십시오. 아, 말로 내가 왜 해? 넌 남인 집 앞에 와서 사람 협박하고 괴롭히는데 네가 말로 했어, 이 자식아! 너 똑똑히 들어. 장아 뱃속에 있는 애는 네 애가 아니야.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. 장아가 유전자 검사를 확인했어. 알았어? 검사를 했다고요? 그래. 장아가 확실하게 했어. 너 다시 한번 나타나면 넌 지금처럼 안 한다. 알았어? 안색이 안 좋구나. 어지럽니? 아, 아니요. 저,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. 저 의사 선생님하고는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? 아, 무슨 얘기를 했겠니? 네 얘기를 했지. 뭐 아이 기형 검사했다며. 예. 뭐 건강하다고 하더구나. 아, 그런데 그 검사는 양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아이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 검사를 왜 이렇게 서둘렀어? 좀 더 있다 해도 되지 않았니? 아, 저 그건 제 마음이 초조해서 그랬어요. 제가 얼마 전까지 아팠었잖아요. 전기 충격 치료도 받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아지네요. 아, 어. 그렇구나. 아,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겠네. 응. 어딜 갔다 왔다고요? 내가 그런 모가지를 부러뜨리려다가 말았다. 내가 확실하게 해줬으니까 이제 걱정 마. 어? 아니, 왜 그럽니까? 예? 그 청년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요? 아니, 왜 칭찬을 안 하고 그럼 건드릴 걸 뭐라 그래? 그럼 아주 질 나쁜 놈이야. 어?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. 안 된다고요. 그러면 안 된다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설마? 너 설마? 그 녀석이 말처럼 장어 애하고 개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? 그런 거야? 그런 거야?